어제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5층짜리 쪽방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차량 29대와 인력 103명을 동원해 1시간 15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. 이 불로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70대 남성 1명이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은 방 안에 있던 가스 버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